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투자 겸 전원주택지로 추천하고 싶은 남양바지 모양 좋은 토지를 소개합니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감리에 있는 이 토지는 군청사 이전지와 지척이고 신군청사와 법원으로 통하는 4차선 도로 계획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배후에 백월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인근 토지보다 높게 단차가 있는 깔끔한 모양의 토지입니다. 전체 면적 3,580제곱미터, 약 1,083평으로 대한필지 175제곱미터, 약 53평, 전투필지 전체 면적 3,405제곱미터, 약 1,030평입니다. 길에 접한 전한필지와 대지는 진입로로 사용하고 그 외의 저는 계절에 따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건축 행위가 가능한 이곳의 매매 금액은 평당 50만원, 전체 5억 4,150만원입니다. 높지 않은 언덕에 자리한 시야시원한 남양바지 토지로 해가 잘 들어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하수 처리 구역으로 건축 시 오폐소 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좋은 조건입니다. 쭉 후면으로 백월산 줄기가 마을을 감싸고 전면에 홍성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홍성 시내와 가까운 지역임에도 주택 몇채 띄엄띄엄 앉아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홍성군청 이전지인 오감택지지구 근처로 후보 10여분 거리입니다. 각급 학교, 홍성역, 터미널,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자차 5에서 10분 내외로 후보로도 10에서 30분 내외 접근 가능합니다. 시내와 가까우니 생활 편의성도 양호합니다. 홍성의 관문인 홍성 톨게이트는 자차 10분 정도로 외지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화면에서 보았듯이 도시와 멀지 않으면서도 조용한 전원 생활이 가능한 주택지로도 최적의 조건입니다. 물론 홍성군청 신청사와 법원 검찰청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투자처로도 좋은 곳이죠. 마을길을 연결하는 폭 3m의 도로에서 전면의 아름드리 소나무를 보고 좌측으로 들어가면 물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소나무를 심어 놓은 곳은 타인의 토지인데 본 토지보다 많이 낮습니다. 진입로로 사용하는 곳은 지목전으로 안쪽의 밭과 연결된 대지의 일부가 진입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지인데요. 옛 집의 흔적은 사라지고 농사를 짓기 위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너른 밭에는 지난 계절 농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군요. 좌측의 소나무를 심어 놓은 곳은 타인의 토지인데 본 토지보다 많이 낮습니다. 경계면에 몇 그루 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아래쪽으로 홍성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약간 비탈져 있는 남양바지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평이 넘는 토지가 시원합니다. 인근의 토지와는 약간 단차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의 전원주택을 비롯한 건물들과 시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도 보이고 마을 아래의 시골집 지붕들도 보입니다. 도시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도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발전 가능성 높은 홍성의 가치를 품고 있으며 토지 이용 계획상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므로 쾌적한 곳입니다. 도심 접근성 좋은 전원주택지를 찾고 계신 분이나 투자 가치 있는 토지를 찾아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분에게 최적의 토지입니다. 도심 생활권의 햇볕 좋은 남양바지 토지에 농막 한 채 소박하게 짓고 조용한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면서 투자같이 생각하는 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